뉴스 속보입니다. 한 달 사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동물들은 모두 간만 없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괴생물의 습격이 아닐까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자 조용 조용. 요즘 우리 반 성적이 말이 아니야. 특히 크롱. 네 선생님 크롱. 수학이 빵점이 뭐니 빵점이. 공부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크롱. 답을 어떻게 요리조리 그렇게 피해갔냐. 찍어도 하나는 맞추겠다 하나는. 크롱.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크롱. 대답은 그냥 아주 1등이야 1등. 그리고 법이. 네 선생님. 사행시가 이게 뭐야 이게. 네가 쓴 거 한번 읽어봐. 엄마는 마덜 아빠는 바덜. 아주 독창적이야 독창적.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하도록 해. 네 선생님. 와우 학교 끝났다 크랑. 학교 끝날 때가 제일 좋다 크랑. 어, 맞다곰. 집에 갈 때가 제일 좋다곰. 어 얘들아 근데 어제 뉴스 봤어? 동물원의 동물들이 다 죽어나간대. 어 맞아 나도 어제 봤어. 어? 동물들이 왜 죽냐 크랑? 동물들이 간만 없어지고 죽어있대. 으 무서워 정말 끔찍한 일이야. 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거냐곰. 맹수가 침입해서 동물들의 간을 파먹은 거 아닐까? 혹시 귀신이 그런 거 아닐까? 무섭다 집에 가자 크랑. 근데 얘들아 배 안 고프냐 크랑? 우리 엄청 배고픈데 간식 사 먹자곰. 어떤 거 사 먹게? 떡꼬치 사 먹을까? 여기 앞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진짜 맛있는 빵집이 생겼대. 우리 거기 가보자. 어 좋아. 근데 크롱아 너 돈 있어? 오늘은 돈 없다 크롱. 다음에 내가 살게 크롱. 오늘은 내가 살게. 용돈 받아서 돈 있다고. 아싸 크롱. 얘들아 저거 봐. 사람들이 계속 줄 서서 들어간다.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꿈 베이커리. 우리도 얼른 들어가서 먹어보자고. 어서오세요. 매일 아침 따끈따끈하게 빵을 구워내는 꿈 베이커리입니다. 드시고 싶은 빵을 골라보세요. 우와 사장님 진짜 이쁘시다. 맞아 사장님 진짜 미인이시다. 응? 바게트빵 나는 바게트빵 골라야지. 크랑 내가 먹고 싶은 빵들이 다 있다 크랑. 나 호두파이 짱 좋아하는데 크랑. 우와 여기는 햄버거랑 샌드위치가 있네. 나는 샌드위치 먹어야지. 어 근데 햄 샌드위치 먹을까 계란 샌드위치 먹을까 고민돼. 오늘은 계란 샌드위치 먹어야지. 크롱아 빵 먹고 싶으면 집게로 쟁반에 담아봐. 어? 쟁반에 담아야 되냐 크롱? 응 쟁반 네가 들어봐 패티야. 우리 호두파이 어떠냐 크롱? 저 잠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 다 맛있겠지만 그래 호두파이가 좋겠다. 아싸 크롱. 자 따라와. 계산하러 가자. 다들 골랐지? 포비야 계산해. 맛있겠다. 사장님 모두 얼마예요? 모두 합쳐서 9,000원입니다 빵은 저기 앞에 의자에서 먹고 갈 수 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호두파이가 진짜 맛있게 생겼다 크롱. 한 입 크게 먹어보자 크롱. 너무 맛있다 크롱. 맛있겠다 나도 좀 먹어볼게. 오 정말 맛있다고. 와우 이번엔 나의 에그 샌드위치.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크롱. 이런 맛있는 빵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장님 알바 안 구하세요? 혼자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요. 어 안 그래도 알바가 필요해요. 누구 일할 사람 없나요? 어 사장님 저 일할 수 있어요.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할 수 있고요. 어머 잘됐다. 혼자서 하기 너무 바빴거든. 그럼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니? 전 내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어요.
늦지 않게 시간 맞춰 올게요. 뽀로로 좋겠다. 맨날 맛있는 빵 먹을 수 있어서. 크라. 뽀로로 부러운 걸? 나도 매일 맛있는 빵 먹고 싶다고. 뽀로로 좋겠다. 너는 이제 맛있는 빵 실컷 먹겠네? 부럽지. 알바하다가 빵 남으면 너희들도 갖다 줄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뽀로로 일찍 왔구나. 네. 오늘부터 일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고, 특히 주말에는 혼자서 빵을 구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내가 반죽 갈 때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 꼭 명심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 뽀로로 바게트 빵 만드는 것부터 알려줄게. 네. 빵 반죽은 내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오븐에 구워주기만 하면 돼. 하지만 오븐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반죽을 넣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단다. 네, 주의하도록 할게요. 굽는 건 어렵지 않아. 시간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에 빼기만 하면 돼. 자, 이제 한번 꺼내볼까? 와, 벌써 다 구워졌어요? 자, 오븐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열어주면 바게트 완성!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바게트 빵이 구워졌네요. 자, 꺼내서 보기 좋게 진열해 놓으면 돼. 어때? 먹음직스럽지? 와, 이제는 식빵인가요? 그래, 맞아. 이번엔 식빵이야. 식빵도 마찬가지로 반죽을 오븐에 굽는 거야. 반죽이 그렇게 조그매요? 이건 숙성했기 때문에 오븐에 들어가면 엄청 부풀어 오를 거야. 뜨거워요, 사장님. 손 조심하세요. 오븐에서 뜨겁게 구워내면 식빵 완성. 우와, 대박. 먹음직스러운 식빵이 됐네요. 자, 갓 구운 식빵 냄새가 어때? 우와, 고소한 버터 향이 대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크루아상을 구워보자. 크루아상 진짜 좋아하는데. 크루아상 반죽도 다 해왔으니까 쉽게 오븐에 구워주기만 하면 돼. 자, 크루아상도 다 됐다. 와,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네요. 이렇게 빵을 다 굽고 진열해주면 가게 준비가 다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대박이야. 어제 뉴스 봤어? 어제 목격자가 나왔는데 꼬리가 9개나 달린 여우를 목격했대. 헐, 무서워. 크라. 여우 소리가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 야, 무섭잖아. 이제 그만해. 어서오세요. 꿈 베이커리입니다. 오늘 구운 신선한 빵들이니까 많이들 골라보세요. 에디야, 너 뭐 먹을 거야? 나 딸기 파이 먹을 거야. 난 블루베리를 좋아하잖아. 블루베리 파이가 좋겠다. 정말 맛있겠는데? 내가 오늘 사줄게. 나 오늘 기분 좋거든. 아싸, 루비야 고마워. 에디야, 계산하자. 이리 와. 뽀로로다. 뽀로로. 루피야, 에디야, 빵 사러 왔어? 뽀로로,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이번 주부터 일 시작했어. 진짜 오랜만이다. 친구들은 잘 지내지? 친구들은 잘 있어.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자. 좋지. 얘들아, 빵 먹고 갈 거야? 가져가서 먹을게. 보장해줘. 알겠어. 이 집 빵 진짜 맛있어. 자주 사러 오라고. 응, 자주 올게. 친구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뽀로로. 응, 알겠어. 자, 여기 포장 다 됐다. 맛있게들 먹어. 응, 고마워. 안녕. 응, 뽀로로, 우리 갈게. 수고해. 그래, 잘 가. 얘들아, 안녕. 사장님은 저녁마다 어디를 이렇게 급히 가시는 걸까? 오늘은 또 늦으시네.
어? 사장님 오셨어요? 어, 내가 좀 늦었어. 이제 집에 가 뽀로로. 수고했어. 네?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차! 아, 내 휴대폰을 두고 왔네. 가게로 다시 가봐야 되겠다. 내 휴대폰 저기 있다. 근데 가게에 아무도 없네. 사장님은 가게 비우고 어디 가신 걸까? 휴대폰 찾았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어? 이건 무슨 소리지? 어? 여기 문이 열려있네? 어? 여기 지하실이 있었어? 불도 켜져 있고 누가 계신 것 같은데? 어? 이 소리는 뭐지? 뭔가 이상해. 내려가 봐야겠다. 어? 아니, 이게 뭐야? 동물이 죽어가고 있잖아. 어? 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어? 내 눈앞에 지나간 게 뭐였지? 아! 아, 누구세요? 내가 반죽할 때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지? 헉, 사장님이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였어요? 나의 정체를 알아버렸군. 나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야. 사람과 동물의 간을 먹어야 살 수 있지. 빵을 만들 때도 간을 넣지.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내 빵에 간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맛있다고 좋아하지. 그럼 동물원에 동물을 죽인 것도? 오늘은 너의 간을 빼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친구들 왔네. 어서 와. 혹시 오늘 뽀로로 알바 안 왔나요? 어, 오늘 뽀로로가 알바를 안 왔네. 어, 뽀로로가 오늘 학교도 안 왔더라고요. 뽀로로한테 무슨 일이 있나? 글쎄, 어제부터 연락도 안 되고 나는 잘 모르겠네. 얘들아, 우리 빵집 온 김에 빵 먹고 가자고. 좋다. 오늘은 고로케 빵을 추천할게. 고기도 많이 넣었고 더 맛있을 거야. 구미호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꿈토이